그래서 셔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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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있네. 오케이. 그래서 나는 그방 안에 있다라는 표현이네요. 나는 그방 안에 있습니다 하고 싶으면 뭐안 줄였어도 되고 줄였어도 되고 뭐 I'm 방을 모르는구나. 그쵸, 5학년이 룸인데. I'm the room. 그래서 나는 뭐다? 나는 방이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the room은 그 방이니까, 그 방이란 말 앞에 비동사가 있으면 뭐 I'm a doctor는 뭐예요? I am a doctor. 나는 의사이다. 나는 의사이다. 이게 여기 뒤에 의사.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름씨네요. 이름씨. 비동사 뒤에 어떤 것, 의사도 어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방도 어떤 것, 이러면 것하고 비동사하고 합쳐져서 뭐가 된다? 것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방이다. 나는 방이다. 사람이 갑자기 방이 됐네요. 그방 안에가 뭐예요? 그 상자 안에가 뭐예요? 응? 더 박스입니까? 더 박스는 그 상자 아니에요? 그냥 이것도 어떤 아닙니까? 더 박스가 그 상자 안에가 뭐예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어디 어디에 이런 말 몰라요? 어? 혹시 이런 거본적 없나요? 우리 그동안 문장 읽기 할 때? 어?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니? 공이 있다. 모르긴 했는데요. 그 상자 안에가 뭐예요? 그럼 그방 안에는 뭐겠어요? 그럼 나는 그방 안에 있다는 뭐겠어요? 힘들다, 힘들어. I'm in the room. 오케이. 그러면 in the room은, the room은 무엇이고요? in을 붙이니까 무엇이 아니고 뭐가 됐어요? 무엇이랑 어울리는 질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질문 뭐랑 어울리냐고. 어? 언제입니까? 웬이라며? 어? 너 어제도 내가 얘기했어. 웬은 언제라고. 어? 어디랑 어울리지 않냐? 어? 지금 니 민준이 너 지금 뭐도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안 했으면은 지금 뭐도 모르고 있냐면은 한번 테스트 해보자. 그냥 말로만 할게 아니고 뭐 얼마든지 그동안 배웠던 것들 저 어디에 있냐? 참 밑에 있겠군.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응? 왜일? 웰? 어떻게 쓰는데? 왜? where? 어디 where? 다음에 언제? w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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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왜? why? Why? 그 다음에 어떻게 또는 어떤? how? How?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 뭐라고? what? What? 그 방. 무엇? 그 방. 그 상자. 이런 게 무엇이고요. 어디? in the box, in the room, at school, at the park, to the park. who? 오케이. 그래서 너는 어디에 있니? 라고 묻고 싶으면 이 대답이 어디랑 어울리니까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ere 그다음 which are you 그래서 where are you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 나는 그방 안에 있다. I'm in the room.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로 물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하고 있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서 I'm in the room. 오케이. 그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면 묻지 않는 말. 그 치타가 달린다. 아, 치타가 달린다. 치타. 뭐? run, 그다음에 bad. 그냥 누가다만 만들면 되는데 이거까지 필요 없는데요. 좀 이따 어차피 물어볼 건데. 그래서 누가 치타가 뭐 한다? 달린다.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아다씨. 그래서 치타 안만 길어봤자 그럼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어? 하다시라며. 응? 하다시고 어찌다 이신데 it run이야 it runs야. 응? 그는 달린다. 그는 달린다. he run이에요 또? 그녀는 달린다. 이런 거 어디서 배우지 않았니 민준아? 너는 달린다. 너는 달린다. 그들은 달린다. 우리는 달린다. 나는 달린다. 얘들은 왜 전부 다 런이고, 얘들은 왜다 런즈예요? 얘들은 투가 들어있고, 얘들은 그런 거 배웠나요? 그럼 묻는 말 만들면 되겠네요. 치타가 달리나요? 뭐라고? Do a cheetah run fast? 선생님이 참 답답한 게 치타가 달린다를 왜 만들어 보는지 알아요? 치타가 달린다 다시 해보세요. 치타가 달린다. 아니 치타가 달린다고 태그라고. 치타. 그럼 왜 치타 런이 아니고 왜 런즈예요? 이거 뭐 1번 문장, 2번 문장, 3번 문장 중에 하다시 들어가 있는 문장이고 하다시 들어가면 둔지 더든지 따져봤더니 여기 더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태까지 왜 합니까? 두어 치타 런 하는 애들 때문에 내가 그걸 한다고. 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라고 묻고 싶으면. 아니었어요? 어? Does a cheetah run fast지? 무슨 do a cheetah run fast야? 그거 안 하게 하려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수고했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맞다. 뭐 치타 빠르게 달리니까 그래 맞아요. Yes. 오케이. 대답하는 사람이 뭐하러 치타란 말을 또 합니까? Yes, it. Yes, it runs fast. 만약에 아니라면 그 진짜 좋아하네. Doesn't. Run fast. 근데 선생님이 이것도 이렇게 길게 할 필요 없다 그랬는데. Yes, it runs fast 해도 되지만 그냥 얘 없애버리고 뭐 해준다 그랬어요. 아, is. run이 무슨 신데 is로 바꾸니? Yes, it does. No, it doesn't. Does a cheetah run fast? Yes, it does. No, it doesn't.
이거 몇 번째 설명하는지 알아? 응? 몇 번째 설명해요? 다섯 번째 설명한다. 오케이. 다음 계속해서, 아이고, 이제 두 번째 문장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니야. 그녀는 자는 중이 아니야. No. She. 너 she isn't sleeping. 어, 이제 옛날에 배웠던 것들 기억나는 거야. 오케이, sleep은 무슨 뜻인데?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는데 자는 이란 뜻이니까 잠. sleep은 자는 이란 뜻이니까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무슨 시에 ing 붙일 수 있는데? 아, 어떤 시에 하다 시 ing 붙일 수 있으면 뭐 이런 것도 있나 봐. happy. setting 뭐 이런 것도 있나봐요. 너 혹시 이런 거 본 적 있어?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어? making, going 이런 거 본 적 없어요? 민준아 본적 있니? 없니? 왜 ing 빼볼까? 얘는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얘는 무슨 시야? 그럼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슬립의 뜻을 뜻부터 네가 잘못 말한 거지. 슬립의 뜻이 뭐예요? 그래서 하다시에 ing 붙이면 무슨 뜻으로 바뀐다고? 자는 사람들, 자는 중인 사람들 무슨 시로 바뀌었어? 너는 지금 이동안 배웠던 걸 다시 다 설명해 줘야 돼. 어? 지금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어딨어? 네가 최초야. 어? 어떤 시니까 그녀가 자는 중이 아니다. 그녀는 자는 중이다는 뭐예요? 그녀는 자는 중이다 그러면. 그래서 그녀는 자는 중이다라는 표현.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뭘 쓸 수밖에 없어? 비의 동사를 쓸 수밖에 없어. 왜? 어떤 시니까. 어떻다 만들어야 되니까. 그녀는 자는 중이다. 그녀는 자는 중이니?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자는 중이니? 그랬더니 아니야, 자는 중이 아니야 이러고 있잖아. 뭐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묻고 뭐라고 묻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야. Is she sleeping? 그랬더니 No. No, she isn't sleeping. Okay. 문제 숙제 내야 돼. 아, 숙제 냈는데. 빨리 내놔. Okay. 그 다음, 그것은 기린이다. 오, 어, 넣었어. 오, it is a giraffe. Good. 그러면, a giraffe는 기린이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여섯 가지 질문,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랑 짝을 이뤄요?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어요? What is it? It is를 is it? 그래서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거야? 뭐라고 물었더니 What is it? 또는 저거 뭐야? 그러니까 뭐 대신에 that을 넣으면 되겠네.
아까 전에 그것은 무엇이니가 what is it이었는데 그것이란 말을 빼버리고 저것은 무엇이니까 it 빼버리고 그 자리에 저것 넣으면 되잖아. 자, 그럼 that에 대해서 또 설명해야 되겠다. What are that이라고? that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뜻이 저것이니까 이것하고 비교해서 선생님이 또 설명해야 돼? 여덟 번째. 자, 저것이란 말은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멀리 있는 한 개면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응? 아니, 기린이 남잔지 여잔지 지금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희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몇 말인 것 같아 지금. 그럼 당연히 안만 길어봤자 뭐야? 데이는 여럿하고만 쓰는 거 아니야? 어? 그 공들, 어? 그 코끼리들 이런 거, 그 책들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it하고 they의 차이도 선생님이 몇 번을 설명해 주는데 생각을 안 하고 듣고 있는 것 같아. 이거 they입니까? 이거 안 만들어봤자? 멀리 있는 거한 개인데 그것들 이릅니까? 한 개로 보고 안 만들어봤자 뭐예요? 대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면 it 아니에요? 그럼 what are it 이러냐 너는? 그럼 뭐라 그러는데? What is it 할 거고, what is it은 그것은 무엇이니고요. 그것 대신에 저 멀리 있으니까, 그것보다는 저것은 무엇이니란 말이 더잘 어울리지 않아? 멀리 있는 걸 이렇게 가르치면 저거 뭐냐 이래요. 그거 뭐냐 이럽니까? 뭐? 아니 내가 물었잖아. 무슨 이거니 저거니라고 물었는데 A냐 B냐라고 물었는데 아니요는 무슨 대답인데 도대체 그게 어느 나라 대답인데 너는 초콜릿 좋아하냐 민트 사탕 좋아하냐 그랬는데 아니요? 어? 멀리 있는 걸 가리키면서 그것은 뭐니라는 말이 어울리냐 저것은 뭐니라는 말이 어울리냐 이거 물었잖아. 어느 게 어울리는데 그래요? 그것은 뭐냐 이러니까 저거 뭐야 이러니까 자,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니는 what is it이고요. 저것은 무엇이니가 더 어울리니까 it을 빼버리고 that을 넣어서 what is that? It's a giraffe. 이런다고요. 국어 쉬워요, 국어. It is a giraffe. It's a giraffe. 그 다음에 아니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아 라는 표현 No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의 문장 중에서 뭐 하다시 그래서 누가다 그들은 뭐 이상하지 않냐 너 이거 이거 선생님이 어제 했던 얘기 또 할게 어 어제 했던 얘기 또할 거야 그들은 논다 자 그들이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일단 만들기 힘들면 그들 쉬운 거부터 해. 그들은 논다. They play. 그래서 선생님 맨날 이런 그림 그리지.
그래서 그들은 논다라는 건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두 더즈 따지네. 두 해야 더즈야?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물었는데. 두야 더즈야. 더즈면 이거 해야 되겠네. 두예요 더즈예요? 왜? he, she, it이 아니잖아.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기린이 논다. 그 기린이 논다.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거 누가 되게 놉니다. 더 지랄 플레이즈. 얘는 왜 플레이즈지? 안만 길어봤자 이건 잇이니까. It 플레이야, it 플레이즈야. 지금 선생님이 영어 문자하고 우리말하고 뭐가 다르다는 얘기 계속 하고 있는데, 아니, 누가, 그들은, 어디서, 공원에서, 뭐 한다, 놀지 않는다, 해놓고. 이거를 먼저 붙여서 만든다는 얘기 몇 번을 합니까? 어? 네가 만든 게 뭐였냐면, 네가 don't 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그러면 이거 누가 다 해볼까 이거 누가 이게 뭐지 뭔데 도대체 이거 뭐 이게 그럼 하다시야 뭐 배우고 있는지 모르겠냐 민준아 그들은 논다가 뭐 아, 그래 차근 그래서 선생님이 네가 이렇게 막또 한글 보이는 순서대로 하고 있어. 그들은 데이고 공원에서니까 뭐 아닌데 하니까 돈트는 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눈에 그 공원에서가 보이니까 막 공원 막 집어넣고 그 다음에 아 놀다가 가 보이니까 여기다가 플레이래.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영어야? 여태까지 뭐 배웠어? 그들은 논 그래서 선생님이 아 그래 이것도 못 만드는구나 알아서 다시 설명할게 자 그들은 공원에서 놀지 않는다라는 말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논다부터 하자 그러면 그들은 그 공원에서 논다는 뭐 데이 더 파크 플레이냐 그들이 공원에서 논다는 뭔데 데이 플레이 이렇게 만들지 일단 그러면 이게 이렇게 묶어 선생님 맨날 그림 그려 그러면 그들은 논다는 데이 플레이인데 여기다 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이 안에다가 낫을 집어넣으라 그러잖아 그럼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뜻은 놀지 않는다가 될 거고 여기다 낫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플레이 또 얘기할게 그래. 자, 플레이 뜻이 뭐니? 놀다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데이 플레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세 가지 중에서 뭐? 그래. 그걸 내가 왜 할까? 네가 그들은 논다는 데이 플레이고 그들은 놀지 않는다는 데이 낫 플레이라 그럴까? 선생님이 막탁 열받쳐가지고 아 플레이 무슨 뜻인지 또 물어봐. 놀다래 네가. 그래 잘하네. 무슨 씨야 이거? 그럼 안에 뭐 들어있어? 그럼 그들은 놀지 않는다가 데이 낫 플레이냐? 뭔데? 새로 다 다시 하자. 그래서 그들은 놀지 않는다 만들었어. 그럼 그 공원에서는 더 파크야 또? 그 공원에서가 더 파크냐고 그냥. 더 파크의 뜻은 그냥 그 공원 아니야? 이건 무엇 아니야, 이거?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 이거? 그 공원에서란 말이 무엇이란 질문하고 짝을 이루냐? 아니면 다른 질문이랑 짝을 이루냐? 뭔데? 어떤 질문과 짝을 이루어?
그러면 그냥 더 파크겠냐? 안만 길어봤자 그냥 이수로 바꿀 수 있는 그것입니까? 어딥니까? 그러면 they play 그 다음 뭐겠어? they don't play 그 다음 뭐? 아따 힘들다 힘들어 민준아 안 힘드냐? 너는? 어? no 그 다음 뭐? 데이 뭐 계속해 데이 돈트 돈트 만들 때 두가 뭐에서 튀어나왔어? They don't play 난뭐 응? 그러면 이 대답이 이런 이건 대답이야 대답 이 대답이 왜 나왔냐면 그들이 그 공원에서 논의라는 말에서부터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어. 그래서 그들이 그 공원에서 논의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뭐라고? Today. 투데이 플레이 만들기 그렇게 어렵냐? 어? 계속 연습했는 게 이거야. 그들은 논다. 그들은 논다. 데이 플레이. 이 안에 놀다니까 안에 두 개가 있어. 그들은 논다. 데이 플레이니까 그들은 논이. 투데이 플레이? 이 어디서 왔는데? 이 화장실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그들은 놀지 않는다. 데이 돈 플레이. 그렇다면 그는 논다는 뭐니? 그는 논다. He. 그는 놀지 않는다. He doesn't plays야. Doesn't play야. 그는 논이? 그런 거 여태까지 배운 거 아니야? 어?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어? 그는 행복하니는 does he happy야? 어? 그는 행복하니는 뭐야? 비동사 있을 때는 비동사가 간다고. Is he? 이런 말 들어본 적한 번도 없어? 있잖아.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런 거 계속 배웠어. 어? 비동사 있는 문장 가지고 묻기도 하고 아니라고 해서 isn't, aren't, am not 만드는 거 했고 하다시 넣어갖고 누가 뭐 한다 그랬다가 안 한다 그랬다가 이렇게 묻는 것도 했고 그는 수영할 수 있다. 오케이, 뭐뭐 할수 있다. He can swim이야. He can swims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양념씨 뒤엔 하다씨 원래 모습대로 너는 그동안 동영상 본 강의도 제대로 안 봤구나. 어? 낚으면 낚는 대로 다 낚이면은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면 이렇게 알고 있겠네. 어? 양념씨. 그래서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그가 수영한다는 he, swim, 쓰지만 이렇게 누가다를 만들지만 양념을 집어넣으면 원래 모습대로 써야 된다고 하다시를. 그런 거 들어봤습니까? 못 들어봤습니까? 그런 수영할 수가 없다. 자, 그는 수영할 수 없다. 수영 못한다. 그는 수영할 수 있니? 또 뭐가 앞으로 또 나가네. 어?
그가 수영한다 일 때는 여기에 단어 하다시 만들 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 얘밖에 없어. 혼자밖에. 어? 그런데 그는 행복하다를 만들어 볼까?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단어가 두 개야. 그다음 그는 수영할 수 있다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고 또두 개야.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묻는 말 만들고 싶어. 그는 수영할 수 있니? Can he swim? 하나가 앞으로 가. 그는 행복하다.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니? 하나가 앞으로 나가. 근데 얘는 혼자밖에 없어. 그래서 이 안에 숨어 있던 애를 끄집어내서 꺼내서 쓴다고. 그는 수영하니? 그는 수영한다. He swims. 그는 수영하니? 그렇게 한다는 게 여태까지 배웠습니다. Not을 집어넣을 때도 마찬가지야. 여기 두 단어로 돼 있어. 그는 수영할 수 없다. 여기다 not을 집어넣는다고. 그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다 넣는다고. 근데 여기는 없어. 혼자 있어. 그래서 그는 수영한다가 he swims인데 그는 수영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그거 배웠다. 자, 한 문장만 더 해봅시다. 자, 그들이 그방 안에 있니? 라는 말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말은 바로 만들기 힘들어 하니까 그들은 그방 안에 있다부터 만들겠죠. 오케이. 그러면 그들이 그방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서 누가 다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돼 있고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야? 그래서 묻는 말은 어떻게 되고 그들은 방 안에 없다는 어떻게 된다? 이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제 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방 안에 있니? Are they in the room? 그러면 방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Yes. They. 아, 비동사를 물었으니까 비동사로 대답한다. 방 안에 없으면 No. 여기 똑같이 인더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어차피 여기 묻는 말 속에 인더룸이 있으니까 Are they in the room? Yes, they are. No, they aren't. 그 다음에 은준이 긴 시간 하느라고 수고했고요. 이만큼 하는 사람 잘 없고요. 이거 하도 지나간 거다 까먹어서 선생님이 다시 다 설명했어요. 특별 수업이야. 돈더 받아야 돼 원래. 다음 시간에는 좀더 잘해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녹음, 자, 너 녹음해서 보냈어, 참. 내가 녹음해서 보내라고 했는데. 언제 할 건데? 아, 참, 녹음은 참, 참 하기 힘들다 그랬지. 오케이, 일단 말하기 해, 꼭. 오케이, 수고했습니다.